발각지를 관리한 손으로 커피를 제조해 논란이 되었던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 본사가 결국 이번 사건 관련해 사과문을 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벤티는 2014년에 시작해 현재 전국에 107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저가 커피 5대장 중 하나인 커피 전문점인데요. 앞서 커피를 주문하러 온 고객 A씨가 발각지를 정리한 손으로 커피를 제조한 더벤티의 한 매장 직원을 보고 본사에 항의한 것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죠. 최초 A씨는 더벤티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커피값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열이 받은 A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카페에 위생 상태를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 A씨는 커피 위생 문제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죠. A씨는 키오스크로 커피를 결제하고 기다리는데 안에서 발각질 정리하시던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셔서 제 커피를 제조하셨다. 신경 안 쓰려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 싶었다. 발각질 가루가 커피에 들어간 느낌이랄까? 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함께 분노하며 더벤티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더벤티 측은 하루 만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10일 더벤티는 홈페이지에 이번에 발생한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 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불편이 남으시지 않도록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더벤티 측은 가맹점 관리에 미흡했던 본사의 책임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본사에서 직원 꼭 고소해야 된다. 사진만 봤을 땐 중국인 줄 알았다. 본사도 문제다. 환불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둘러댄 게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